가서 전화할게. 페미도 확인해. 간다. 안녕히 가세요. 상금 받았으니까 내가 한턱 쏜다. 오. 아, 야, 너한테 쓰라니까. 난 딱히 거절 안 한다. 그리고 원명 오빠랑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두턱 쏜다. 두턱 아니고 투턱 아니야? 니 턱? 하, 진짜 이 새끼는 말을 해도. 아, 왜 그러는데 진짜. 자극받는 순간이 온다. 원명 오빠랑 잘 되는데 해방 놓기만 해봐. 나 안 놔. 내가 왜 놔? 응, 나도 너한테 치킨 안 사줄 거야. 나 부만 먹어. 안 먹어. 자극을 받은 사람은 행동을 한다.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. 뭐 먹을래? 어, 글쎄. 애들은 이거 먹고 싶다네. 다른 거 먹고 싶어? 어, 그냥. 야, 너네 그거 먹을 거야? 응, 이거. 어. 저기요, 이거랑 이거랑 반반 돼요? 아니요, 한 마리만 가능하세요. 아, 네. 나 잠깐, 나 그냥 너네 먹고 싶은 걸로 시켜줄게. 오케이. 그럼 이것만 주세요. 그거 같이 먹죠. 응? 왜? 먹고 싶은 거 아니야? 아. 그래? 저기요, 이것도 하나 주세요. 뭐야? 네가 돈 낼 거야? 이것도 주세요. 나 잠깐. 저기 후라이드 반말이 하나. 취소요. 아, 콜라랑 사이다 하나씩 주세요. 양념 반. 취소요. 쌤, 지금 뭐해요? 밥 먹었어요? 배 안 고파요? 숙제나 해라, 놀지 말고. 네가 물음표 잘 입마가. 뭔 질문이 그렇게 많노? 아니, 물음표 잘 입마가 뭐예요? 쌤 피곤하거든. 끊자. 네, 쌤. 그래. 다음 주에 봬요. 알았다. 어디 가? 화장실. 기운 내라. 뭘? 그냥 너 진 것 때문에 기분 안 좋아 보여서.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닌데. 노래 좋아해? 뭐? 이 노래 좋아하냐고. 랩 말이야. 아, 그냥. 왜? 귀여워서 너 따라 부르길래. 같이 치라고. 왜?
다음 거. 아 뭐야 왜 끊어? 아 죽는다. 도와. 아 싫어 안 해. 야 나 화장실 간다. 가해. 그럼 김아 뭐 부를래? 아, 나 노래 못 불러 알잖아. 야 불러 여기서 그냥 부르는 거지. 야 불러. 아 빨리. 야 어떡해. 그럼 우리 듀엣 꼭? 듀엣? 우리 학교 공시커플? 진짜? 진짜게? 오 어. 진짜 불러? 인기 차트. 솔직히 너네 당장 데뷔해도 될 듯? 인정. 듀엣 개쩔었어. 듀엣 했어? 응. 아까 너 노래 부르기 싫어서 빤 쓸어냈을 때. 보러 와. 오빠 안녕하세요. 나 안 그래도 너한테 패매했었는데. 그래요? 저 못 봤어요 노느라고. 자극은 반응을 일으킨다. 아 피곤해. 이런 반응. 꺼져라. 나 번호 줘. 여기요. 집가서 전화할게. 패매도 확인해. 간다. 안녕히 가세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이. 저 형은 뭔데 자꾸 네 머리 쓰다듬냐? 아까도 그렇고. 아니면 왜? 이런 반응. 좋은데? 저 형 손에 네 머리 세균을 옮을까 봐 그래. 보라마. 저 오빠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런가? 하여튼 금사빠야. 아주 경계 대상이야. 아이 뭐 경계 대상이야. 넌 연구 대상이야 새끼야. 머리 쓰다듬는 걸 왜 좋아하지? 연구 대상? 말 다 했냐? 말 다 했지. 진짜 어이없다. 네 아까부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? 넌 싫어? 얼굴이 더 어이없어 이 새끼야. 응. 말 진짜 심하게 안 봐. 저 형이 네가 진짜 좋아서 그래. 그냥 PC방 같이 가려고. 그냥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잖아. 그게 싫어. 뭐 짜증이야. 왜? 아 못 떠. 아 네가 아까부터 테크 돌잖아. 아무것도 안 했어. 얘는 왜 또 싸워? 기현이가 보람이 좋아하는데 보람이가 울면서만 잘 되는 거 같아. 그냥 고백하지. 꺼져. 그러게. 그럼 넌 어떤 거 좋아해? 꺼져. 아 진짜 아까 나? 언제 내가 그 걸? 야 조용히 여자 많은데 네가 아무것도 난... 모르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. 아 새끼야! 아 영병 진짜. 네가 내 오빠야 남동생이야 아빠야 뭔데 네가? 사시 집안의 귀한 아들냄이다 왜? 아니 그러게 중프론지 캐주 셀러든지 어 그 형이랑 패봉 친구는 왜 맺어가지고 어 그리고 전화번호 또 왜 주냐고. 그래 이거 봐 이거 봐. 역시 게임 잘하는 여자는 예쁘고 귀엽다. PC방 캐리 가능? 전화번호 뭐임? 아 나 이 새끼들이 진짜 게임 못한 귀신이들로 붙었나. 넌 이런 게 좋냐? 뭐 좋으면 어쩔 건데. 나도 1년에 한 번 있는 게임대로 우승도 했는데 나도 이런 관심 좀 받아보자. 왜? 너 관종이야? 관심병자야? 네가 이런 관심을 왜 받아야 돼? 야! 너 진짜 나 좋아하냐? 아니! 네가 말했냐? 아이씨! 뭐야! 뭔데? 어쩌다 우리 셋이. 김아는 집에 갔고. 저는 얘기하러 갔고. 우린 당구치고. 아 맞다 하나야, 나 그 영화 시사표 두 장 생겼는데 같이 갈래? 그래? 오호 잘하는데. 나 농구하기로 했어. 어? 왜? 그냥
하고 싶어서. 아까 결승 끝나고 신청하고 왔어. 대단하다. 왜? 졌는데 하고 싶다니까. 지는 게 재밌는 거지. 이기기만 하면 무슨 재미야. 살다 보면 자극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고 한다. 하지만 사실은 근데 시우야, 너 내가 하나 머리 쓰다듬는 거 싫어? 아, 얘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. 싫어. 살다 보면 그 순간순간이 다 자극이다. 자, 숙제 오락했지? 이거랑 이거랑 이거. 그래, 아미 숙제 잘하고. 쌤, 내일 주말이잖아요. 어. 내일 뭐해요? 쌤? 내일 데이트. 쌤 간다. 다음 주에 보지. 네. 지는 게 재밌긴. 너 진짜 나 좋아하냐? 아니! 네가 말했냐? 아이씨! 아, 뭐야! 뭔데!